자, 이제 마지막 곡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저희 부부단이 이 무대에 온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11월 8일 날 컴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가 11월 8일에 컴백을 합니다! 네, 예. 네, 11월 8일에 컴백하는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멤버. 이거 비밀인데? 일단 저희가 제목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찰리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모티브로 한 초코코라는 노래입니다. 나영이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초코코. 제가 너무 신나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호응을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기분도 좋은데 한 곡 더 하나 하고 갈까요? 아니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잠깐만요. 자,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에이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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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렇게 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11월 8일 날 돌아오는 저희 부부단의 총코크 많이 들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더 끝에서 벌써 기대된다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보답하는 의미로 저희 부부단이 마지막 곡 들려드릴까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의 호응이 필요한 노래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1집 수록곡이었던 굿보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후렴구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저희가 살짝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네. 네.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후렴이 굿보이, 굿굿보이 이 부분인데 굿굿보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 굿바이! 너무 좋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이 굿보이를 마지막 무대로 정간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야 돼서 정말 아쉬운데, 네. 오늘 이렇게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구구단 많이 아셨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할까요? 네, 해봅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